여러분, 마루입니다. 제가 지금 반묶음 포니테일 헤어스타일링 하는 법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트와이스 I Can't Stop Me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또 아이돌들이 반묶음 포니테일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반묶음 포니테일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이 머리는 자연 곱슬이에요. 제 웨이브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자연 곱슬이라서 웨이브가 져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춤을 추다 보면은 요렇게 부시시 해그리드처럼 돼가지고 여기를 일단 피고 아래 웨이브를 넣고 그 다음에 이 포니테일을 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머리를 피기 위해서 섹션을 나눠주고 이쪽 뿌리 쪽부터 쓱 눌러줄게요. 전 숱이 많기 때문에 방방 뛸 때 더 부해 보여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고요. 숱이 적으신 분들은 여기를 오히려 웨이브를 져주시는 게 묶었을 때도 더 풍성하게 볼륨감이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전에 브이로그에서 로미쌤한테 추천받아서 산 고데기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드디어 이제 질렀는데 확실히 판때기가 넓다 보니까 저처럼 숱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쭉쭉 피기 좋을 것 같고 뭔가 새 거라서 그런 건지 이게 그래도 전문가용 고데기라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에 쓰던 고데기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판때기가 넓어서 이렇게 한 번에 쑥쑥 피기가 참 좋습니다. 이거 후기 물어보셨던 분들 계셨는데 이렇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래는 웨이브를 줄 거기 때문에 냅두고 위쪽만 빠르게 스르륵 풀어줄게요. 위에 쪽은 쫙 폈고요. 이제 아래쪽에다가 웨이브를 넣어줄 건데 보통은 물결 웨이브를 많이 넣어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도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물결 웨이브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 익는 웨이브가 더 나을 것 같아서 평소에 하던 웨이브를 그대로 넣어줄게요. 이것도 똑같이 섹션을 나눠가지고 뒤쪽부터 해주는데요. 제가 전에 영상으로 찍었던 웨이브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한 바퀴 돌리고 살짝 있다가 풀러서 다시 돌리고 내려와서 마무리 이렇게 뽕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위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웨이브 방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두 바퀴 정도씩만 이렇게. 반대쪽도 앞뒤로 먼저 섹션을 나눠서 자, 웨이브를 다 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반묶음을 진짜 할 건데 이런 꼬리빗으로 앞머리 있는 부분을 살짝 남겨주고서 귀 뒤로 일단 넘겨줄게요. 앞머리가 돼야 될 부분을 남기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반을 가르는 게 아니라 하이로 위로 묶어야 되잖아요. 엄지손가락을 귀 위쪽에 넣고 위로 그대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꼬리빗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줄게요. 아 힘들어. 최대한 정수리 가까이 정수리 쪽으로 묶어준다고 생각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포니테일 하듯이 그냥 다 쓸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1차적으로 짱짱한 고무줄로 정수리 가까이로 묶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당기는 거 아시죠? 요렇게 당기면 더 두피 쪽으로 가까이 붙습니다. 약간 90년대 가수 같네요. 자 이렇게 묶어줬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막 머리카락이 삐져나가고 여기는 눌려있고 여기는 뽕이 띄어져 있고 막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뽕을 제대로 맞춰주려면 가운데다 거울을 놓고 튀어나온 만큼 양쪽 사이드를 같이 보면서 맞춰줍니다. 여기 옆에 좀 비어있는 부분은 비빅비빅 해가지고 조금 잔머리를 살짝 빼주고 이 상태에서 머리 위에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이게 먼저 짱짱한 고무줄로 먼저 묶어줘야지 고정이 되고 약간 두툼한 고무줄로 한 번 더 묶어줘야지 머리에서 조금 더 이렇게 봉긋 솟아서 이렇게 스타일링이 됩니다. 여기에 미장센 컬링 라인 컬픽스 워터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발 총무리는 옆으로 치워두고 지금 난리가 난 요런 머리카락들 이렇게 싹싹 위로 올려주면서 스프레이를 뿌려가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요런 잔머리들을 예쁘게 스타일링을 해줄게요. 앞머리도 세 번씩 고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한번 고정시켰던 거를 또 고정시키고 또 고정시킬게요. 이 옆머리까지. 여기 묶어져 있는 포니테일 쪽 몇 가닥만 한 번씩 더 꼬아주면은 디테일이 조금 더 살 거예요. 자, 마무리로 한 번 더 스프레이를 뿌려주면서 정리를 해줄게요. 평소에 이렇게 조금 화려하게 하고 다니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아이돌 헤어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헤어스프레이를 떡칠을 하고 갈 거고요. 짠!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핀을, 헤어핀을 달 건데 요거까지 하고서 지하철 타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얘는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스타일링도 했는데요. 요 블링블링 메이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롱 채널에 있는 메이크업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고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